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 강의 내용을 전달을 하면 금방 쉽게 흡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세상에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든지 돈을 많이 모은 사람, 부자가 된 사람, 현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투자가 몇십억씩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소득 크게 나누면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더 늙게 되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데서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더 높아요. 시작할 때는 자본소득이 더 적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역전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더 적고 자본소득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특히 노후에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꼭 병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주가를 쭉 바라다 보면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야, 내가 주식을 보통 보면 여러분들 작년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 그 직후부터 또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부터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급격히 늘은 그러한 현상은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자본을 축적을 했습니까? 부동산은 몇 억씩 있어야 되는데. 자, 10년 전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1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2011년 5월 30일자로 보니까 6월 3일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 내가 좀 더 주식을 빨리 알았으면 내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딱 10가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테슬라. 정말 종목 선정을 잘한 것입니다. 2월 11일, 6월 3일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그때 6달러 했어요. 그런데 88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내렸죠? 그래서 625달러인데 10년 전에 6달러에 비하면 104배 늘었습니다. 104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야. 10년 전에 어떻게 테슬라가 이렇게 오를 줄 알고 그걸 찍겠습니까? 그렇죠? 다 설명을 드립니다. 애플을 봅니다. 애플은 10년 전에 12달러였습니다. 액면 분할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액면 분할한 금액 대비 10년 전 가격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간혹 10년 전에 뭐 만 원이었다 그러면 만 원 아니라 50만 원이었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액면 분할한 가격, 현재 액면 분할한 가격 대비 10년 전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애플 12달러. 그런데 지금 124달러. 그러면 10배면 얼마예요? 12에 100, 10배? 120 아닙니까? 124달러.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아마존 188달러. 그런데 지금 3223달러. 17배에 늘었습니다. 애플보다도 훨씬. 그러니 이 세 가지만 봐도 나스닥의 대장주 아닙니까 현재? 10년 동안에 10배, 17배, 104배. 내가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테슬라 지금 104억이에요. 104억? 정말 뭐 똥똥거린다는 표현 있죠?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1억? 그것이 10억, 17억이 됐어요. 나 노후 끝난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 비교합니다. 지금 8만 100원이에요. 9만 1000원이 12%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그때 17,700원이었습니다. 2011년 6월 3일 딱 10년 전에 17,700원.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요즘 흘러내렸는데도 4.5배 상승했습니다.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은 개별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식 ETF 전문가들이 다 첫 번째 추천이 그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것 보면 나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하나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장된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코덱스 팡플러스, 또 미국 테크 탑10, S&P 500 이런 모든 것들은 10년이 안 됐어요. 몇 달 됐어요. 코덱스 팡플러스만 2년 됐어요. 그런데 마침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0년이 넘은 것이 하나 있으니 비교가 되겠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현재 68,350원. 10년 전에 만 원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조금 더 됐으니까 그때 1,725원이었어요. 만 원에 시작을 해서 7% 올랐네요. 1,725원. ETF 종목들은 금액만 보면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쉬워요. 10년 전에 2011년 6월에 1,725원. 아, 그러면 이게 만 원에 시작해서 벌써 7.2%가 상승했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6.4배 오른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그것이 6억 4천이 됐어요. 6억 4천? 매달 600만 원씩 1%, 600만 원씩 내가 생활비 쓸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 끝났죠. 그러면 SPY를 봅니다. S&P 500이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SPY나 우리나라에 있는 S&P 500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QQQ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Y가 10년 전에 13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20달러입니다. 3.2배가 올랐어요. 이것을 놓고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QQQ나 미국 나스닥을 따라가는 이 패시브 ETF, 미국 나스닥과 또 S&P 500의 딱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년 동안 미국 나스닥 100이 6.4배, S&P 500, SPY가 3.2배니까 정확히 중간 따지면 한 4.6배 정도 되거든요. 4.8배. 그런데 삼성전자가 4.5배 올랐으니까 정확히 그 중간이죠. 그러면 4월 9일 날 타이거 새로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나스닥, 미국 테크 탑10 4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 SOXX 그걸 봅니다. 10년 전에 56달러였어요. 지금 432달러. 7.7배 상승했어요.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6.4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SOXX는 7.4배. 삼성전자는 4.5배. SPY는 3.2배. 그래서 S&P 500이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의 속담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런 경우 생겨요. 내가 어떤 종목을 모아가는데 다른 종목 막 올라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옮길 수도 있어요. 똑같이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 이솝 우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 밑에를 봤더니 또 한 마리의 개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그거 욕심나서 왕 하고 짖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입에 있던 그 아까운 고기 덩어리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예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욕심 부려야죠. 당연히 수익을 올려야죠.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그 안목이 넓지를 못해요. 안목이 깊지를 못해요. 개별 종목들을 분간을 못합니다. 아무리 분간을 잘한다 그래도 앞으로 그 개별 종목들이 5년 후, 10년 후 테슬라처럼 100배 이상이 오를지 그거를 어떻게 장담을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OXS, 우리나라에 새로 생겼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또 미국 나스닥 QQQ 대신 우리나라의 미국 나스닥 100 종목들 4 종목 있잖아요. 또 S&P 따라가는 S&P 500 ETF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10년간을 보면 가장 적은 S&P 500이 3.2배부터 테슬라까지 104배. 그러면 우리나라 것을 봅시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 ETF 있어요. 또 시가총액도 가장 커요. 코덱스 200. 10년 전에 28,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595원. 두 배도 못 올랐습니다. 1.5배, 52% 상승했어요. 28,100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럼 두 배가 올리면 얼마예요? 56,000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56,000원이 되면 이 미국 주식 ETF들하고도 훨씬 적은 수익인데 그것도 못하고 42,595원. 다른 것들은 몇백 퍼센트씩 올랐어요. 100% 2배죠? 200% 3배죠? 다들 400, 500, 600, 1000%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은 52%.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ETF를 우리나라의 주식 전문가들도 그것을 가장 1번으로 권장을 한 것입니다. 또 금을 모아요? 설명을 해드리죠. 금 대신 ETF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ETF, 금에 투자하는 ETF GLD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GLD, 10년 전에 150달러였습니다. 지금 178달러. 이것도 올 봄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쳤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160달러대에서 머물렀어요. 178달러, 10년 전에 150달러가 지금 19% 상승했어요. 우리 코덱스 200만도 못해요. 또 달러를 사 모은다는 사람이 있어요. 달러요? 10년 전에 174달러였어요. 174원, 1달러가. 근데 지금 1074원, 지금 1115원입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4%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과 달러는 IMF 경제 위기 때처럼 갑자기 위기가 생기면 금과 달러가 폭등을 합니다. 그때 잠시 미리 사놨다가 그때 팔아요. 그러한 효과지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내가 10년 전에 현금이 있어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에 10년 전부터 넣어놨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현재 0.5%죠? 기준금리? 2011년 6월, 10년 전이죠? 그때 기준금리가 3%였어요. 그런데 3.5%까지 인상을 했어요. 3.5%? 아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연 3.5% 수익이면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둘만 하겠죠. 2011년 한 해 동안에 세 차례나 올린 거예요. 원래 2%대였는데. 그래서 10년 전에 1월, 3월,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2%였던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2015년에 3월에 2%였던 것을 1.5%로 처음으로 사상 최저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6월에는 1.5%.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1%대로 접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때 미국, 일본, 이런 유럽, 외국 등들은 다 이미 0%대 기준금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6년 전이죠. 그때 1%대 기준금리로 처음 들어선 거예요. 제가 지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5년 12월 14일이네요. 안 가본 길. 사상 최저. 1%대 기준금리 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저 1%대 기준금리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었어요. 그때가 2015년. 그런데 지금 2020년부터는 정말 안 가본 길입니다. 제로금리. 은행에 넣어봤자 돈도 안 불어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10년 후 지금까지 이렇게 불어났어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또 가능할까? 지금부터 해도 될까? 제가 다우 130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현재 3만 5천을 넘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3만 4,529입니다. 이 다우 지수가 만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103년이 걸렸어요. 그것이 2만으로 또만 올라가는데 17년 10개월 걸렸어요. 103년 걸렸던 것이 17년 10개월, 얼마나 짧아졌어요? 그런데 2만에서 3만 올라갈 때는 17년이 아니라 3년 8개월이에요. 훨씬 짧아졌죠? 그 3만까지 올라가는 3년 8개월 동안이 언젠가면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1월에 3만 돌파한 거예요. 3년 8개월 만에. 그런데 6개월 만에 3만에서 3만 5천 간 거예요, 지금. 3만 5천 넘었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면 이 속도라 그러면 3만까지 3년 8개월 걸렸어요. 점점 짧아졌죠? 그러면 3만에서 4만 가면 이 상태라면 1년이면 되겠네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2년 내에는 되겠어요. 무엇을 뜻하나 하면 기술 발전도요. 그동안 뭐 20년 동안에 무엇을 이뤘으면 점점 기술 발전에 의해서 10년 동안 이룰 수 있어요. 10년 동안 이루었던 게 이제 5년 동안에 이룰 수 있어요. 기술 축적이 되니까 점점 기술 발전에 의해서 뭐든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짧은 시간 내에 만 단위로 올라가면 똑같이 주식의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10배 올랐어요? 앞으로 보세요. 그 10배가 오르는 게 10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5년, 6년 만에 10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기술, 작년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전자상거래라 그러죠? 비대면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전자상거래.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었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 다우가 만, 2만, 3만, 4만 올라가는 속도가, 만 단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103년이 걸렸던 게 17년, 3년, 이제는 1년 만에. 똑같이 주가도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그동안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테슬라부터 우리나라의 코덱스 200까지 제가 10년간의 이 주가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한민국이 싫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자본소득,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주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증권 전문가 수십 명들이 다들 미국 주식 ETF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특히 중장년층에게 개별 종목 분석하기 힘든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투자 방법이 바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ETF입니다. 또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팔고 다른 거 사세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만큼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주식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함께 다른 종목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좋고 삼성전자 좋다 그래도 내가 안 사면 그만이야. 그러면 세상에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본소득을 누구든지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 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노후 대비, 노후 대책 아예 신경 안 쓰고 매달 맛있는 거 사 먹고 외식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5억만 있으면 한 달에 1%씩 상승한다 생각하고 500만 원씩 꺼내서 나 생활비 얼마든지 쓰는데 5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나 500만 원씩 뺐을 수 있잖아.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나오잖아. 5억이 문제야. 그거 10년 전에 5천만 원 투자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10년보다는 앞으로의 10년은 더 많은 발전, 더 빠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믿십니까? 믿십니까? 결론은 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 항상 결정을 하게 되면 Y자 갈림길이 생기는 곳에서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옵니다. 과감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반면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